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다섯 차례 정도 걸쳐서 바로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차트 5의 바로 베이직스 연습입니다. 이 파일로 오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디버그 있고 그리고 스트럭트 푸라고 되어 있어요. 푸, 렛, 푸, 바. 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푸를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엔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레퍼런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하면은 얘도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얘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하고 좀 다르죠. 이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습 뭐예요? 얘는 무브 힙이 있고 역시 무브가 디폴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데도 이상 없이 출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데이터 오너십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냥 borrow해서 ownership을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쓰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서 우리 한번 본적 있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D는 reference F 되어 있죠? 요거 그러니까 D라고 하는 variable은 F에 있는 값을 빌려온 거예요. 빌려오게 되면 주소를 이 F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를 담게 됩니다. 그리고 빌려왔다는 표시로서 이런 화살표 일종의 포인트 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레퍼런스의 경우와 여기 데이터가 힙에 있는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데이터가 힙에 있는 경우는 가리키는 주소가 힙의 주소를 가리켜요. 여기 있는 것들이 힙입니다. 힙이고 그리고 레퍼런스 버로우의 경우에는 이거 주소가 스택에 있는 주소입니다. 따라서 얘는 D는 지금 0003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도 또 뭐 있나요? 그 외에 레퍼런스는 이거 말고는 없네. 그렇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택에 있는 주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푸라는 게 있잖아요. 푸 있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다 지워버리고 자 이름이 뭐죠? 푸 돼 있네. 푸고 그리고 얘는 이거는 지울 필요 없었네. 자, 스트럭트 푸입니다. 스트럭트의 푸가 있고 따라서 얘는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9999를 가리키고 있어요. 푸가 요게 지금 여기 있는 요게 이 라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라인은 바라고 해서 푸의 레퍼런스를 가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냐니까 바를 가지고 여기는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01이더랍니다. 차이점은 이해되시죠? 얘와 얘의 차이죠. 이 주소는 힙에 있는 주소이고 이 주소는 스택에 있는 다른 베리어블의 주소잖아요. 그죠?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이게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let to equal struct 푸죠. 푸 되는 거고 여기는 let bar equal 푸가 되는 그냥 푸가 아니라 이렇게 레퍼런스 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참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 데이터 얘의 이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의 소유권은 푸가 이름이 가지고 있고 바로는 바는 푸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잠정적으로 잠시 빌려서 쓰는 겁니다. 잠시 빌려 쓰는 표시가 요 레퍼런스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mutable borrow예요. mutable borrow.rs입니다. mutable borrow.rs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번에도 a가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되죠. 지금 a예요. a이고 요건 조금 글자가 좀 길어야 되겠네. from on the string 이렇게 됐어요. string from on the string 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a 값이 되고 그리고 b는 일단 지워놓죠. 그런 다음에 a ref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a ref라고 하는 variable이고 그리고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니까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A를 가리켜요. 0001입니다. 0001을 가리키고 있는 borrow 한 거죠. 이것도 borrow입니다. borrow인데
그냥 보로가 아니라 앞에 뮤트가 붙어 있어요. 뮤트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A래프라고 하는 이 variable을 통해서 따라가면 어디가 있죠? A래프가 가리키는 건 0001이고 0001에 와보니까 얘가 또 가리키는 건 9999죠. 9999가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얘가. 이해되시나요? A래프라고 하는 이 녀석이 여기 뮤트가 사라져버렸네. 뮤트입니다. 이 뮤트라고 하는 의미가 A래프라고 하는 variable은 여기 담겨 있는 주소를 가면은 스택 내에 어떤 variable이 나오고 그 variable의 값, 이게 value예요. value 역시 주소이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 힙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얘가. 그죠? 그래서 요건 같은 스트링이라도 우리가 스트링을 그냥 B라고 하는 데이터에다가 스트링을 이렇게 담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이 스트링은 스택에 담기게 됩니다. 이 스택이잖아요. 그런데 스트링 프람으로 해서 이런 스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을 담게 되면은 얘는 힙으로 갑니다. 왜냐니까 여기서 나중에 숫자를 on the string and the Jupiter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스택에 있는 스트링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얘는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str로 표시합니다. 다음 세 번째 exclusive borrow라는 개념 볼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push해서 느낌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on the string 있고 이렇게 느낌표가 붙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print a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것도 하나 보시면 펑션이에요. 이게 펑션이라는 걸 아시지? 이해가 되시죠? 펑션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를 argument로 전달받았죠. 따라서 let a equal 요 a잖아요. 요 a를 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내부적으로 이 print 라인이라고 하는 펑션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 얘는 뭐죠? 얘는 힙의 데이터이고 무브죠. 카피가 아니라. 그죠? 무브니까 A를 A, println에 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는 사라지고 EA는 EA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사라지고 새로운 A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이 소유권은 얘가 끝나면은 여기서 A도 드랍됩니다. 사라지게 되죠. 이걸 사라지는 것을 드랍이라고 표현해요. 드랍. A becomes dropped.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A는 요 A를 말하는 겁니다. A1이라고 할게요. A1. 요 A는 여기 있는 A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mutable 해서 A를 빌려가고 있잖아요. 얘가 A래프가 borrows A를 빌리고 있죠. A를 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빌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라 mutable하게 빌리고 있어요. 그 mutable하게 빌리고 있다고 하는 말은 A래프가 여기 있는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A에다가 얘를 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에다가 mutable A를 담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A는 고쳐진 A래프에서 고쳐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본일 수도 있죠. 고쳐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println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는 A가 고쳐진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거는 프로그래밍에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걸 unsafety라고 표현합니다. 위험이죠. 위험. 요런 그 자기가 쓰는 데이터, 자료, 원자료가 그 식당에서 누군가가 뭐 음식물을 만든다고 할 때, 식재료를 사서 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식재료가 상한 식재료인지 아니면은 아직 정상적인 식재료인지 알 수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println에 들어가는 a가 상한 것인지 상하지 않은 것인지 싱싱한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걸 돌려보시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